한번 전우자인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남자에게 영국에서 보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 줄 모르는 데다가 착불로 도착해서 남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택배 회사는 일단 규정대로 부관소에 물건을 넣어놓고 계속하여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택배 회사는 그 상자를 발판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택배 회사는 그동안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상자의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수령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는 다시 규정대로 그 물건을 경매에 올렸고 어떤 남자가 호기심에 단돈 몇만 원의 돈으로 그 물건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세일 수도 없는 엄청난 현찰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몇만 원이 아까워 결국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로 영국 유수에까지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또한 생명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림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신도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듣고도 깨달을 수 없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돈 많은 사람이 현찰로 1억 원을 그냥 나눠준다면 안 받을 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1억도 아니오 10억이나 100억 원을 그대로 준다면 아마 안 받는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더 복된 삶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돈으로 팔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거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받기를 거절하고 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죽음은 죽음이요 삶은 삶이지 삶과 죽음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이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덤 속에 썩어서 살도 뼈도 없어진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 어느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그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통도 없이 맨몸으로 한 시간 이상 견디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다 물속에 있었어요. 거기 산도통도 없고 아무 기구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물속에서 하루나 이틀이 아니오 10개월간을 어머니 그 모태에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숨도 안 쉬고 산소통도 없이 우리는 물속에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망령된 일이요.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죄예요. 최고의 지혜자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주인 바로 그분 안에서 부활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불만이 있느냐 말이에요.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그의 생명고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행위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너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어도 본전 아닙니까? 믿어서 부활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어요. 하물며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 산다는데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브라질의 한 억만장자가 갑자기 인터넷 SNS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 3억 원짜리 명품 새 외제차를 3주 후에는 땅에 묻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라고, 이것은 가난한 우리를 우롱하는 짓이라,
그리고 이 모든 국민들의 참 그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도 보물을 땅에 묻었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에 대하여 크게 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방송사에까지도 그 차를 묻는 장면을 중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방송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3억 원짜리 외제차를 땅에 묻는다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장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 묻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당시 장기 기증의 그 효율성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의 그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이후에 몇 달간은 장기 기증 신청자가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을 통해 한평생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얼마 동안은 살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렸다고 해서 사람이 100년, 1000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잠깐 생명을 연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생명, 늙지도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억 원짜리 자동차를 땅에 묻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일이라면 한 번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믿지 않아 그 생명을 땅에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기도 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영생은 물론 둘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 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온 가정이 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저희도 우리와 함께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